6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멜테리 선교사님의 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한번 생생하게 실감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형제가 집에 술을 숨겨놓고 있구나 하는 지적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어디에 술이 있단 말이야? 그는 회개를 거부하며 잡아뗐다. 그러자 주님은 그 형제가 24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 날 집회에 그 형제가 참석했을 때 회개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재차 받았다. 만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상관없어. 우리 집에는 술이 없으니까요.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형제님,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해도, 아니, 여러분, 미쳤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는 계속 우겨댔다. 5분이 남았을 때 교인들은 다시 한번 애타게 호소했으나, 그는 계속, 웃기지 마시오. 나는 어떤 숨겨진 죄도 없는 사람이요. 고집할 뿐이었다. 제발, 형제님, 주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세요. 30초가 남았다. 젠장, 내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오. 이제 넌더리가 나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3초, 2초, 1초. 그 사람은 푹 꼬꾸라져 죽었다. 잠시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들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길 거부하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인도네시아 부흥의 특징 중 하나가 회개였다. 주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과거 모든 사탄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우리 선교팀에게 주님이 포르투갈 영인 티모르에 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길가에서 잠을 자라고 특별한 지시를 더하셨다. 만일 주민들이 집으로 초청하면 주인의 명령이 길에서 노숙하라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대답하라. 티모르에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노숙하면서 사흘밤을 보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나흘째서야 낯선 사람들이 길가에서 노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민들이 물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주인이 여기로 가라고 명하셔서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 후에 주민들은 선교팀을 집으로 초청했다.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오. 길가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우리 주인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길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거참 웃기는 주인도 다 있군. 그 주인은 자기 하인들에게 재미있게 일을 시키는 모양이군.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겨 선교팀을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달려온 경찰은 선교팀의 주인이 누구며 직업이 무언가 물었다.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대답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람들을 1,000명 이상 모이게 했다. 선교팀이 모든 주민이 볼수 있는 언덕에 서서 성경을 꺼내들고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외치자, 우리도 예수를 아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우리 마을엔 신부님도 있어. 가서 신부님을 모셔오자. 그들이 몰려갔고 잠시 후 신부님이 매우 화가 나서 나타났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신부가 볼멘소리로 말했다. 선교 팀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주님은 당신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했다. 우리에게 우상은 없어. 신부가 주장했다. 선교팀과 신부가 한동안 언쟁을 한 후에 성당으로 함께 가보기로 했다. 성당에 들어서자 거기는 여러 종류의 상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요. 선교 팀원들이 지적하자 이것은 우상이 아니요.
이 상들은 바울, 마리아, 예수, 요한 등 성자들이여. 신부는 매우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자 선교팀 중 한 사람이 제안했다. 이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도록 합시다. 신부님도 성경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우리도 이 상들을 모아놓고 만일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도록 기도합시다. 그 제안에 따라 모든 상들을 가운데 방으로 모았다. 모두 노쇠, 나무, 석고로 만든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상더미 뒤로 둘러섰고 선교팀원 한 사람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형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이라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끝나고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불이 번쩍하면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우상더미가 일순간 제가 되었다. 신부님은 흥분하여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머지 우상들도 태워야겠소. 교회 뒤뜰에 있으니 그것들도 모두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뒤로 가서 다른 철제 조각들도 불태웠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선교팀이 그곳을 떠날 때 신부님이 간곡히 부탁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꼭 다시 한번 와주세요. 주님은 어른들만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똑같이 사용하신다. 우리 소우 마을에는 8개의 어린이 전도팀이 있다. 초등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전도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교에 다녀와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도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같은 또래 어린아이들처럼 놀지 않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가족과 이웃과 또 세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럴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도 한다. 토요일은 학교가 정오에 마치니 오후 2시쯤 한 어린이 전도단이 이웃 마을로 전도하러 출발했다. 정글을 지나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지 결코 가까운 옆마을이 아니다. 이 전도 여행은 매주 나가는 것인데 어린이 전도단에는 어른이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물어보았다. 너희들 무섭지 않니? 멜 아저씨 왜 무서워요? 우리들 옆에는 항상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깜찍스러운 대답이었다. 어느 날 전도 여행 중 아이들이 정글에서 고아바 나무를 발견했다. 아주 맛있는 열매라 그들은 나무로 뛰어가 열매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그런데 호위하던 천사가 말했다. 고아바 열매 때문에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마을에 도착하면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자,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자. 그러나 맛있는 과일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옷을 벗고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무에 매달려 신나게 장난치고 놀면서 고아바 열매를 맛있게 먹었다.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무에서 실컷 놀다가 내려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옷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주변을 샅샅이 찾았지만 옷이 없자 아이들은 맥이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어느 큰 나무 꼭대기에 옷이 걸려있는 게 보였다. 그 나무는 높이가 22m에 지름이 1m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였다. 아이들은 옷을 내릴 방법이 없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 이 말을 듣자 어린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옷을 다시 찾아주마.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제 됐다. 누가 한 명 나무에 올라가렴. 나무가 너무나 크고 굵어서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도마뱀처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한 어린이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손을 대자 손이 나무에 철썩 붙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손을 뻗자 떨어졌다. 발도 마찬가지로 나무 껍질에 착착 붙었다. 아이는 쉽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친구들의 옷을 다 모아가지고 내려왔다. 주일에 어린이 전도대는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 암호항이라는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초상집이 있었다. 사람이 이틀 전에 죽었는데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부탁하며 청했다. 도착해 보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의 시체는 벌써 매우 부패해 있었다. 우리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이 죽고 6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틀이면 구역질이 날 정도라 시신은 보기에도 참혹하다. 우리가 조문객들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저 관 곁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해라. 내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함께 간 내 처남을 통해 말씀이 떨어지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오 주님, 이 사람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다른 형제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내 두뇌는 재빠르게 움직였고 형제들의 머리도 역시 민첩하게 돌아가며 우리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실패했던 지난 일이 떠올랐고 나는 즉시 기도했다.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만 끌어내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전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빙 둘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미 다 썩은 사람을 두고 찬송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썩는 냄새가 벌써 이렇게 진동하는데 너희가 시체 곁에 둘러서서 입을 열 때마다 독한 악취로 숨이 콱콱 막힐 것이다. 이런 일은 정말 바보짓이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찬송이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소 불안했다. 주님, 이 사람을 살리시려거든 빨리 일으켜 주세요. 이 시체 주위에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역한 냄새 때문에 찬송을 부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찬송도 어렵게 끝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섯 번째 찬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섯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시체의 발끝이 움직였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에는 가끔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껴안고 다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 더 크게 찬송했다. 여덟 번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형제가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껴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틀 동안 죽어 있을 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으로 인해 그 지방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1971년 조우 마을에 네네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매우 심하게 앓고 있어 그녀의 친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우리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6시간이나 지나 온몸이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님은 내게 죽은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주님은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을 보았다. 주위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보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다.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네 마리아야, 너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 보아야 한다. 천사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한 날개를 저으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났다 하고 탄성을 질렀다.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 똑바로 앉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그녀의 얼굴은 광채로 빛이 났다. 그녀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뒤로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큰 책을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70살이라고 여기 적혀 있다. 나는 사실 내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잠시 후 주님은 내게 땅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문 옆에 서 있던 두 안내원을 시켜서 데려가도록 명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게 찬양했다. 1973년 1월 우리 교인 부부가 이웃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가 큰 것을 보니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들어가 보니 방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가 꼼짝 않고 누워 있고 그 옆에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비통하게 울었다. 얼마나 됐나요? 몇 시간쯤 됐어요? 부부가 살펴보니 시체는 숨도 맥도 멈춘 채 이미 팔다리도 꼿꼿이 굳어 있었다. 오, 안 됐군요. 우리가 장례 치르는 일을 도와드리죠. 사실 그 교인 부부는 믿은 지 얼마 안된 초신자들이었다. 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온 후 새로 받은 믿음에 대해 배우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아내 되는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주님께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합시다. 부부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남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아시니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나서 부부는 여인과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20미터쯤 걸어왔을까 갑자기 그 여인이 문 밖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다. 돌아와요! 돌아와 보세요! 당신들이 떠나자마자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남자가 침대 중간에 걸터앉아서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죽은 후 예수님과 하늘에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사실은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섭섭해하지 마라. 곧 내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65년 9월 26일 밤, 20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장로교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옛날 이야기로만 알았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교회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교회에 속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성령 세례가 이미 자동적으로 다 실행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에게 주셨지만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각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300년쯤 독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약간의 크리스천이 있었지만 아직 이방 풍속의 국가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도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 치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상태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교회는 시체 보관소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신앙은 타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알려주셨다. 나는 내 여동생 뒤에 앉아있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회오리 바람 소리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어 여동생의 등을 두드렸다. 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응, 나도 들었어.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하자, 오빠.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엄격한 질서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난 다음 다음 사람이 기도를 이어가는 식으로 기도회를 해왔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만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온 교인들이 기도문과 기도 순서를 잊어버리고 영으로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한 내가 목사님을 쳐다보자 걱정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때 교회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에서 화재 비상벨이 급하게 울렸다. 경찰관이 우리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히 티모르에는 소방차가 없다. 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물 양동이와 불 끄는 도구들을 가지고 몰려 나온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 붉은 불길은 보았으나 교회는 불타지 않고 있었다. 자연의 불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며 성령 세례도 받았다. 나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앞에 앉아 있던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양손을 높이 치켜들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인도네시아어조차 모르는 문맹으로 티모르 부족어만 알아듣고 말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그녀가 매우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Oh Jesus, I love you. Oh, I want to take the cross and follow you.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매의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독일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 교인이 일어나서 다른 언어로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 밤의 예배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아주 황홀한 예배였다. 어떤 이들은 불어로 찬양했고 다른 지방 방언들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샬롬 샬롬을 외치고 다녔다. 불을 끄려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웅성거렸다.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고 전과 달리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교회로 밀려들었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교회로 들어온 마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 마법 도구, 점성술 기구들, 음란서적, 꿈, 해몽책 등을 모두 가져와 교회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누가 설교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성령이 그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열기 속에 집회는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세밀하게 알려주셨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 갑자기 한 형제가 강단에 나와서 섰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는 강단에 절대 서지 못한다. 그곳은 오직 목사와 장로를 위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회심한 그 형제는 의젓하게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펼치고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오늘의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있었으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신학교도 성경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니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길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셨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 장로들의 일만이 아니오.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요. 그의 말이 옳았다. 예전의 나처럼 그릇된 관념들이 교회를 침체시켰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상실하고 계산적인 머리로 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평신도 모임이 70개나 생겼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뒤따랐고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부흥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나는 원래 의학 박사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에 유학 갈 생각으로 러시아 장학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온 가족이 이 일을 기뻐했고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아주 부유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 제가 의사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었다. 그래, 얼마나 헌금하려고 하느냐? 예, 버는 돈의 10%는 할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러면 20%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돈을 원치 않는다. 50%는요?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버는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전적으로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70%는요? 예수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진짜 희생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 주님, 그렇다면 정확한 답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까지 응답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셨다. 아침 5시, 나는 잠에서 깨어 침대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눌렀다. 나는 어머니가 마귀에 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 말이 기억나 기도했다. 오, 예수님, 이것이 마귀라면 저를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왔고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얼굴은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이었고 눈에서는 경이롭고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다리를 껴안았다.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리라. 나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정확한 부르심을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환상이 사라지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에 유학할 생각을 버리고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 전도팀을 큰 강을 건너야 하는 티모르의 어느 지역에 보낸 적이 있다. 노에미나 강은 티모르에서 가장 큰 강인데 폭이 약 300m로 다리가 없었다. 마침 또 홍수기라 강의 수심이 6, 7m나 되었고 물살도 무척 세어 큰 나무들이 흙탕물 속에 떠내려갔다. 전도팀은 강가에 도착해서 겁을 먹었다. 전도팀은 강가에 서서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강을 건너가라. 강가에 모여 있던 이교도들이 이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당신들 미쳤군요. 지금 강을 건넌다면 모두 익사해서 당신들의 신께 시체를 바치게 될 것이요. 심지어 우리를 지켜보던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가에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고 충고했다. 지금 강을 건너가다가 여러분들이 모두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소? 물이 줄어들면 우리가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겠소? 아니요, 주님은 바로 지금 건너라고 하셨소. 전도팀이 담담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팀원들 간에도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지금은 건너지 말자. 아무래도 무리야. 그 순간 한 형제가 말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기 원한다면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러나 나는 바로 지금 주님께 복종하겠소. 다른 팀원들이 계속 머뭇거리자 그 형제는 강물에 들어섰다. 안 돼요! 당신은 죽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만일 제가 죽는다면 사람들에게 제가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주시오. 그가 돌아보며 웃었다. 첫 발을 강 속에 들여놓자 물이 종아리까지 찼다. 다섯 발, 여섯 발, 물이 무릎을 넘지 않았다. 그 형제가 수심 6m는 좋게 될강 중간까지 갔는데도 물은 그의 무릎에서 찰랑거렸다. 강 가운데 서서 그가 전도팀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강물이 깊지 않아요. 건너오세요. 형제, 지금 강바닥에 서 있는 것이요? 아니면 물 속에 서 있는 거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강바닥처럼 느껴져요. 발밑이 딱딱해요. 바닥이 바로 제 발 아래예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의 수심이 6, 7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가 물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빨리 건너와요! 모든 전도팀들도 용기를 내어 강물에 들어서자 그들도 발이 땅에 닿는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교도들이 물이 깊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강속으로 뛰어들어 첫 발을 강에 들여놓자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결국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1970년 8월 시카고에 있는 내 미국 친구 두 명이 소울을 방문하러 왔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바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성찬에 쓸 포도주가 없었으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셨다. 부인들 몇 명이 소우와 가까운 마을인 캄풍 아만에 있는 샘으로 내려갔다.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은 후 집으로 가져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흘간 계속 밤마다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내 두 미국인 친구들은 무언가 속이는 바가 있을 거로 짐작하고 수사를 벌이느라 바빴다. 친구 중 하나는 샘에서 물을 한 컵 따로 떠와서 자기가 묵는 방에 두었고 매일 그 컵을 살펴보았다. 이 물 속에 어떤 유기물이 들어있을 거야. 잘 관찰하면 과학적으로 해명할 근거를 찾을지도 몰라. 사흘 후 그 친구 방에 있던 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나의 두 친구는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본 후에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게 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한 번 더 있었다. 1973년 7월 주님께서 요하네스 자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주님은 그녀에게 큰 플라스틱 양동이를 사서 목사님 댁으로 가서 평소 기도실로 쓰던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방을 예쁘게 꾸미려고 바닥을 쓸고 목사님 댁 정원에서 꺾어온 꽃을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 청소를 마치자 주님은 그녀에게 판다누스 나무 옆에 있는 우물로 가서 새로 산 양동이에 물을 채워오라고 지시하셨다. 이 여인이 우물에 가보니 물은 썩은 나무 동이들과 죽은 잡초들이 둥둥 떠 있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오 주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잘 모르시고 시키셨군요. 왜 저쪽에 있는 맑은 샘에서 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하니스 자매에게 조금 높은 톤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뭔가 시킬 때는 그냥 순종만 하기를 원한다. 너무 똑똑한 채 하다가는 바보가 되는 수가 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요하니스가 그 물을 양동이에 담아 뚜껑을 덮은 뒤 침실에 두고 며칠이 지난 후 주님은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세상에 향이 짙은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8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다니엘 목사님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몹쓸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눈힐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예배 전 기도회에서 주님은 오늘 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의 약속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날 밤 수백 명의 폭도들이 칼, 곤봉 등의 흉기를 가지고 교회를 둘러쌌다. 교회를 불태울 휘발유통도 가지고 있었다. 폭도들은 죽여라, 부셔라는 흉악한 소리를 질러댔다. 폭도들은 교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들어오지 못했다. 마치 천사들이 문을 둘러 지키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이 간신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는 독이 묻어 있는 칼을 들고 있었다. 칼 끝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 누구든 베기만 하면 죽는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주께서 그를 어지럽게 만들어 그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칼을 떨어뜨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그냥 앉은 채로 주를 찬양할 뿐이었다. 시간은 밤 11시쯤 막 퇴근하던 한 경찰관이 있었다. 그가 트럭을 몰고 귀가하던 중 큰길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주님은 그에게 왼쪽으로 돌아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사거리에 오자 집으로 가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차는 왼쪽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매우 화가 났다. 이놈의 차가 고장이 났나? 어떤 큰 소리가 다시 그에게 지시했다. 교회로 가라. 하나님, 이 소리가 당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직접 운전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트럭을 왼쪽 오른쪽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발로 가속 페달만 밟았다. 결국 차는 우리가 곤경에 빠져있던 교회에 도착했다. 경찰은 교회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교인들은 즉시 트럭에 다 타라고 소리쳤다. 밖에 있던 군중들은 경찰이 이 녀석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트럭이 출발하자 환호했다. 그들은 경찰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선교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다. 수마트라 정글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홍수라 강물은 가슴까지 차올랐다. 이슬람교도와 이교도들이 강둑에 서 있다가 웃어댔다. 오늘 저 친구 장사날이군. 악어떼가 그를 삼키려고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어들은 꼬리로 그 형제를 박살내려 했다. 악어들이 꼬리로 치는 힘은 카누가 반동강이 날 정도로 세다. 그 순간 이 형제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히 외쳤다. 이 악어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곳에서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악어들이 휙휙 방향을 돌리더니 헤엄쳐 사라졌다. 강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보는군. 악어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 말에 복종하지? 악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 중 하나다. 악어의 뇌는 아주 조그맣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예수 이름으로 악어에게 명령했을 때 악어가 알아듣고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할렐루야!